북극점은 원래 어떻게 기획이 돼 있었던 건가요?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만드는 친구들을 굉장히 좀 맞아, 약간 맞아. 리스펙하는 게 있어요. 근데 이제 어떻게 1박에 들어갔는데 음악을 만드는 애가 둘이나 있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가수는 계신데 가수는 계신데 부르는 사람 한 명, 만드는 사람 두 명 있어. 딘딘 라비를 만들어요. 그래서 이제 딘딘은 약간 근데 아이 뭐 이런 약간 있어. 새침해 애가. 본인이 약간 예능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지한 음악을 하려고 하더라고. 아, 진지해. 음악을 진지한 음악을. 맞아요. 근데 라비는 약간 막내니까 오히려 제가 툭툭 던졌죠. 야 형 거 저기. 하나 해줘. 어, 5만 원짜리 하나 써놔. 네. 여기 농담식으로. 5만 원짜리? 5만 원짜리 하나 써놔. 아, 고삐. 고삐가 5만 원. 고삐 5만 원. 저렴한 걸 하나 써놔라. 저렴한 걸로. 어, 좀 누구저기 부끄러운 거 하나 갖고 와. 네.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5만 원 줄게. 5만 원 너 인마. 어? 현금으로 받아줄 거야, 형이. 현금으로? 어? 너 놀랍지? 막 놀리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진짜 전화 온 거예요. 형, 근데 이거 진심이야? 이렇게 전화 온 거죠. 진심이지? 근데 내가 좋은 곡이 생각났는데 형 이야기를 썼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형이 부르면 괜찮을 것 같아. 어? 그래? 그럼 뭐 보낼 수 있어? 지금 내가 금방 녹음해가지고 일단 가이드로 보내줄게. 해가지고 자기가 목소리 녹음해서 보내준 거예요. 저는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. 오, 약간 이, 약간 발라드 풍으로 그냥 저 중저음으로 줄 줄 알았는데 그게 북극동이에요? 네, 그 은근히 낯가려라는 노래를 자기가 형 이거 은근히 낯가려 형 얘기를 내가 이제 걔랑 얘기했던 것들을 다 이제 기억해놨다가 가사에 녹였대 형 얘기라면서 가사까지 보내주는데 오. 오 그래서 어 듣고 야 이거는 나 무조건 그냥 되든 안 되든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완성이 됐죠. 그럼 가온 문세윤의 모습을 본인이 네, 다 넣어가지고 네. 또 먹냐고 말하지 말아요 오늘 첫 끼예요 이런 가사들이 제가 라비한테 좀 많이 얘기했거든요. 네네네. 억울하다. 우리 개그맨 뚱땅사도 억울하다. 오만 몰고 있어. 빵 먹고 있어. 밥 먹고 빵을 또 먹어. 빵을 첫끼인데도. 그리고 오히려 봤잖아요. 네. 야 저거 두 공기 첫 공기인데. 첫 끼인데.